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77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하향 조정된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글로벌 악재 속에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의 시작, 국내 증시의 방향성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는데 그거보다 하회한 전망 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2.4% 오름세 집계되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최고 실적이 나오면 주가 빠지고 네. 하회를 하면 주가가 오르는 좀 웃지 못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네.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에 대한 소멸 이제는 좀 안도감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이유인즉슨 지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부터 상당히 많은 증권사 리포트들이 약간 하향 조정되면서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악재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성장주에 대한 안 좋은 좀 거시적인 환경들로 인해서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됐었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일단 전체적으로 그 코스피 상장사 어떤 영업이익이 다 내려왔지만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좀 목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치 지금 그 영업이익 자체가 한 4조 정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제가 볼 때는 한 1, 2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 63, 4조 정도까지 1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지금은 58조까지 좀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한 4조에서 5조 정도 좀 낮아진 상황인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2분기에 나온 것은 그러한 좀 예상치에 대비해서 그래도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나왔던 건 바로 이제 가전에 대한 수요죠. 뭐 IT 쪽으로 해서 가전, 휴대폰 관련된 수요가 좀 많이 부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뭐 재고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D램 쪽 반도체 특히 D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낸드 플래시 쪽에 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안 좋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뭐 D램 고정거래 가격 등은 한 7에서 9% 정도 더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가격도 한 10에서 12%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어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실적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에서는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안도감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됐으니까 결국은 이제 뭐 상세 실적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2분기 이제 상반기 어느 정도 좀 결산을 해보고 하반기에 좀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상세 실적 여기다가 이제 하반기 전망까지 좀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바로미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 나오는 LG전자 실적까지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 이 스마트폰 부진을 반도체 중심의 부품 사업이 실적이 예상보다 좀 선방을 하면서 방어를 해준 영향인데 어쨌든 3분기에는 반도체 업황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좀 미리 선 반영했다라는 측면이 있지 네.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5만 전자를 언제쯤 벗어날까? 그래서 다시 언제로 6만 전자를 회귀할까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시장에서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6만 원 이하부터는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적 좀 밴드 하단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렸고 결국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아니면 이 회사 자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환율이라든지 뭐 매수세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지금 뭐 삼성전자 좀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고요. 지금 이제 5월 19일 이후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됐죠.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외국인의 이틀 연속 매수세가 없습니다. 거의 다 매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실적이 좋든 뭘 하든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방이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물론 기관이나 좀 연기금은 좀 팔고 있지만 네.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한 3일, 4일 연속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잡혀야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에 대한 부분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업 자체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우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문제도 삼성전자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IT 부품주 그리고 IT 반도체 못해 여러 가지 업종들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 대부분이 또 IT 관련 업종이 참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들이 좀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좀 의문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네. 반도체 IT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도 수출과 좀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어제부터 좀 국제유가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던 부분이죠. 100달러 밑으로 좀 하회를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원자재 상승, 사실 원자재 상승은 어느 정도 잡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내 유가, 국제유가가 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은 마지막 그거였는데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국제 유가도 100달러 이하로 좀 하회하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이 원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하면 흔히 얘기해서 좀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조업 같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그 재무제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수요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부식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원자재 관련된 가격들이 좀 안정화되고 그리고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된다면 결국 그 얘기인 즉슨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사우디 어떤 이런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합의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출 산업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산업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다음 주에 좀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다음 주까지도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챙겨보시면서 하반기 전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